안녕하세요. 전국일주 3일차인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. 편도선이 많이 부었어. 아무래도 제가 정해놨던 스케줄대로 못 갈 것 같아요. 일단은 원래 오늘 한 80km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44km 지점의 캠프그라운드 캠핑장을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22km 떨어진 사세보에서 호텔 하나 잡고 그냥 오늘은 쉬든지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어제 지나왔던 사세보를 가고 있습니다. 사세보. 아이고, 뒤에 다 뒤에. 이번 전국일주 처음부터 쉽지 않네. 조선소에요, 조선소. 사세보에 조선소가 있어. 어마어마했어. 저는 지금 여기 사세보에 와 있고요. 사세보인데, 여기 지금 맥도날드. 맥도날드를 먹진 않았어요.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, 캡슐 호텔을 잡아놨어요. 근데 체크인 타임이 4시. 4시여가지고, 10시쯤인가? 11시쯤에 도착해서, 라운드리, 코인 라운드리 갔다가, 여기 와서, 여기 시장 와서 그 우동 팔더라고요. 우동 먹고 저쪽 가니까 공원이 있었어요. 거기 앉아있다가 이제 좀 1시 반쯤 되니까 너무 더워서 다시 이쪽 그 아케이드 쪽으로 들어왔거든요. 여기 하늘 이렇게 가려진 데. 근데 그 아까 공원에 있을 때 웬 할아버지를 만났어요.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여쭤보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은 드렸죠. 어떻게 왔고 뭘 하고 막 먼저 가셨는데 저도 이제 더우니까 다시 일로 들어왔거든요. 근데 가다가 또 만났어요. 그래서 나는 그 맥도날드 하나 먹을까 아니면 음료수 하나 뽑아 먹을까 하고 있다가 잠깐 있는 사이에 그 할아버지가 돈을 주고 가셔버렸어. 돈을 그 5,000엔을 내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아 길 중간에서 그 저 큰 돈을 주시니까 5,000엔이면 5만원이라는 소리거든요. 그걸 주시니까 순간 나도 막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는데 안 받으려고 했어요. 계속 실례기 하다가 너무 여기 거리 한복판이어가지고 거리 한복판이어서 더 이상 그 슬갱이를 못하고 받긴 받았는데 너무 죄송스럽네요. 그리고 그분 이름 기억하려고 두 번이나 물어보는데 또 까먹어버렸어요.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. 지금 상태가. 그래서 저분한테 큰일 났네. 아무튼 간에 그래요.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맥도날드 캡슐 호텔에 와 있고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여기 체크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들어왔어요. 원래 4시까지인데 3시 반에 왔더니 받아주더라고요. 지금 목에 편도선이 많이 부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밥 먹고 쉬려고 합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사세보 캡슐 호텔에서 여기까지. 사세보예요, 사세보. 여전히
사세보를 못 떠나고 있는 사세보. 여기는 사세보역이네요. 사세보역. 사세보역이 보이네요. 이게 여행 시작부터 지금 계속 그 태풍이며 병치레며 지금 우여곡절이 많아요. 전국 일주를 아직 맛보기도 안 봤는데 이제 시작 지점에 와서 찍고 가려고 하니까 또 아파버리고 완장하겠다.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조심조심해서 가겠습니다. 드디어 사세보를 벗어났어요. 거의 3일 만에 오늘 목적지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지난번 규슈 일주할 때도 못 가본 하우스템보.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는 데에요. 그래서 티켓 인증 머신. 자, 오늘 중간 기착지 미치노에키. 여기에 그 저쪽에 보면은 우리 그 광주에 그 항아리 고분 있거든요. 그거랑 똑같은 거 있어요. 후쿠오카에도 있었죠. 그거랑 똑같은 거야. 나가사키 쪽 가는 길에도 있었다는 거. 여기서 이제 더위를 좀 피해 갈까 해요. 너무 더워서 지덴샤와 이륜차와 여기 왔지. 스미마셍. 오늘 지덴샤 고코. 아, 하이, 아니요. 일본어에서 또 왔다니까. 지덴샤 됐을까? 미륜샤 때까지. 투위에. 투위에. 아, 아리가토 가자이마스. 지금 휴게소에 와 있는데요. 여기 휴게소는 피아노가 있어가지고. 어떤 분이 목차를 두고 가셨어요. 일본의 휴게소 클래스. 예, 휴게소에 앉은 클래식 콘서트가 열리는데. 휴게소 내부가 꼭 콘서트 홀 같아. 고시 히사 그루부시 모르겠다. 뭐 아무튼간 이게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확실히 여기 규슈는 그 마한하고 그 규슈 토착 세력, 원래 본토 세력한테 정복 당하기 전에 규슈 지역은 마한 쪽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았던 것 같아. 이게 그 도자기 고분, 항아리 고분이 여기하고 규슈하고 본토 오사카 쪽하고 그 교토? 교토인가? 거의. 아무튼 이 항아리 고분 딱 똑같아. 이렇게 생겼어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백제의 고분이다 뭐 이렇게 분분이 말이 많았더라고요. 저도 최근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
그런 게 나오는데 들어가도 되나? 이렇게 생겼어요. 그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슬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고분이 이런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고분 형태가 그 백제가 아니라 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. 마한이 어디냐면 지금 전라도 쪽 광주 목포 우연찮게 여기를 원래 들릴 일은 아니었는데 여기를 들릴 일도 없었어 실은. 광주 첨단에 가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더라 담양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영암 쪽에도 있고 목포 쪽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. 교류가 있었다는 거. 일본과 여기 규슈, 일본에서도 규슈와 교토 지역까지 오사카 교토 지역까지 마한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. 자, 중간기착지 미치노에키 떠납니다. 다음 미치노에키까지 22km. 약을 먹었더니 약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졸려 죽겠어. 그 타이레놀 놓을 때문에. 아, 집중력이 떨어져 막. 지금 에레나라는 마켓에 와 있어요. 나카무라 에레나. 미치노에키 도착했어요. 미치노에키 도착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. 다 퇴근하신 것 같아. 보니까 저기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 뒤쪽에 하려고 그냥. 얼추 저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. 여기서 하루 또 잘 지내보겠습니다. 빨리 밥 먹고 쉴 수 있도록 할게요. 밥 먹어야 돼. 어떻게 지금 뭐